2024년 수능특강 영어 21강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인데 사실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뚫려 있지. 그러면 이 단락의 주제는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된다. 자, 이 단락도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였고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아래쪽에서 쭉 펼쳐가고 있어. 그지? 근데 주제라고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제 단락을 풀 텐데 이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견해는 아래쪽에서 계속 이 글쓴이의 견해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뭐 그런 단락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 윤리적 이론의 한 측면은 어떤 needs mentioning, 언급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언급할 필요가 있는 윤리적 이론의 한 측면은, 자, 문제다. 어떤 문제? 답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 종교와 관련한 어떤 윤리의 자율성의 문제다. 이 얘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우리가 윤리 이론에서 알아봐야 할 한 측면이 뭐냐 하면 이 윤리라는 것이 종교와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할 때 그게 종교와 동떨어진 것인가? 그러니까 종교하고 별개로 자율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종교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종교하고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하는 그 문제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래쪽에서 과연 이거에 대한 이제 이 글쓴이의 생각을 아래쪽에 펼치는 거야. 자, 그럼 들어가 볼게. 많은 윤리적인 서적들이 are written, 쓰여집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부터 쓰여진다는 거지. 그리고 많은 어떤 concrete moral judgment, 여기서 많은 concrete, 그러니까 구체적인 도덕적 판단들,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사실에 입각한 또는 현실에 입각한 그런 도덕적 판단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종교에 의해.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어떤 거 같니? 윤리가 종교하고 나름대로 이제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종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In ethical theory, 윤리적 이론에 있어서의 한 가지 질문은, 자, 바로 뭐냐? 윤리가 some kind of evidential dependence,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증거론적인 의존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에.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이 종교에 의존한다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다, 이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윤리라는 거는 종교와 아주 많이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윤리 이론에서 한번 다루고 있는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아니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없어도 윤리가 존재한 거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종교에 그 윤리가 의존한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있어? 이런 게 이제 질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consider, 한번 고려해보자. 그 질문을. 어떤 질문? 동격이지? 도덕적인 지식이, 이거 삽입절은 나중에 하고, 도덕적인 지식이 requires, 요구한다는 뭐를?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아는 것을 요구하는지 아닌지의 질문을 한번 고려해보자, 이 얘기야. 자, 이 삽입절 내용을 얘기하면, 말하자면 that lying,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틀리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예외와 더불어서 얘기는 어떨 때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도덕적 지식이지. 이러한 도덕적 지식이 종교적 지식을 아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다른 말로 종교적 지식을 알지 못하면 이런 도덕적인 지식은 모르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고려해보자, 이 얘기지. 자, 그게 어떻겠어? This does not seem so. 아, 이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종교적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도덕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뜻이지. 왜냐하면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니? 그 도덕적 지식이 어떤 종교적 진리를 아는 것을 요구한다니까
자, 이런, 그러니까 도덕적 지식이 종교적인 어떤 진리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꼭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단락에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아니, 종교적 지식을 몰라도 도덕적 지식은 알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 자, 그래서 to say this. 이렇게 말하는 것이 is not to claim.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데디아라고. 자, 뭐라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도덕적 진리를 알수 있다고. 비록 there are no theological, 어떤 신학적인 또는 종교적인 진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덕적 진리는 알수 있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가로 안에 얘기는 뭐야? As some would.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응?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론, 그 신학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진리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진리를 알수 있어! 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야. 이 말은,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니? 아니, 종교적인 진리를 알지 못해도 도덕적 지식은 알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해서 종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도덕적 지식은 우리가 알수 있어. 이 정도까지 너무 극단적으로까지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은 the point, 핵심은 신학적으로 이 neutral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이 얘기는 신학적으로 이 핵심은 이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언급하듯이 뭐 종교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더라도 도덕적 지식은 알수 있어라고 말했다고 해서 뭐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뭐 위배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걸 너무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it is that 그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도덕적 진리라는 지식은 does not depend. 바로, 신의 또는 종교적인 진리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또 다른 그 빈칸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 진리를 아는 지식은 그 종교, 그러니까 신을 아는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신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진리를 모르더라도 도덕적 지식은 알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견해, 어떤 견해? 동격이다. 도덕적 지식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와 별개로 도덕적 지식은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견해가 반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완전 반종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다. 진실로 그것은 종종 붙들려 왔다. 이 얘기는 종종 품어져 왔다. 누구에 의해?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아주 철학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생각은 가져져 왔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종교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과는 별개로 그냥 도덕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이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라고 했던 부분에서 던지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큰 화두를 던졌어. 그 화두가 뭐였지? 윤리적인 이론의 한 측면이 바로 뭐다? 종교와 관련한 어떤 윤리의 자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바로 큰 화두라고 했지. 그러면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거는 뭐다? 종교와 관련해서 윤리의 자율성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너희가 조금,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간단한 거,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던진 게 뭐였어? 아니, 종교에, 그지? 종교에 어떤 윤리가 의존하고 있는가? 종교 없이도 어떤 윤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얘기야. 그래서 이 글쓴이가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그 아래쪽에 핑크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있지. 이게 바로 이 글쓴이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했던 그 하늘색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도덕적 지식이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핵심이, 그러니까 그 윤리라는 것은 어떤 그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도덕적 진리라는 지식은 바로 신을 아는 지식 또는 종교적인 진리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도덕적 지식은 가능하다. 뭐와? 종교와는 독립적으로, 요 부분.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그 연두색 표시, 지금 형광펜 치는 부분이 있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빈칸, 또 다른 빈칸 문제로 나오기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문장 넣기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문장 넣기 나올 수 있어. 이 부분. 이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은 문장 넣기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 다음 문장을 따로 빼놓고 문장 넣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 뭐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계속 이제 막 윤리, 종교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너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헷갈릴 필요 전혀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